스케줄의 남남 커플 송중기 유아인 커플. 아 전가요? 예. 네 저요. 자, 예. 여기 서시죠. 예. 아니, 자, 오세요. 네네. 뭐... 네. 자.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플입니다. 성균관 스케줄의 박유천 박민영 커플. 어서 올라오세요. 와. 트로피. 네. 이게 커피. 이건 뭔가. 예. 네, 유천 씨, 민영 씨, 네. 안녕하세요. 이게 커플당 하나씩인데요. 예.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주세요. 아, 커플당 하나씩 트로피를 네. 먼저. 아, 예. 먼저. 예, 커플당 네, 하나씩 일단. 와.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선남 선녀 커플이 이 자리에 무대에 함께 섰는데 여기에 좀 마음에 좀 거슬린 팀이 하나 있긴 한데 괜찮죠? 괜찮습니다, 선배님. 저 구용합니다. 네.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다혜 씨부터 남녀 커플인데 우리만 남자 커플이에요. 아니 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짓궂으시네요. 다들 누가 투표한 거죠, 이거? 저희가 1위래요. 와, 정말. 아무튼 축하드려요. 그리고 유천 씨. 예, 예, 예. 제가 듣기로는 키스신 찍을 때 일부러 NG 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고요. 저 농담이고요. 네. 그런 일은 없었고. 네. 네, 그냥 편안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이죠? 네. 넘어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영 씨. 우리 세 명의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굳이 네. 이상형을 꼽으라 하면. 네. 네. 저는. 네. 예, 박유천 씨요. 박유천 씨요? 예. 이게 대본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됐네요. 이상송 중기였습니다. 네. 아,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올해를 빛낸 최고의 베스트 커플 되었습니다. 이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칙주의자 이선준 역을 맡아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원장 힘들 때 네, 안녕하세요.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네. 사실 우리 3년 전에 최강치료라는 작품에서 만나뵀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때도 그 자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는데 또 올해도 거로아리로 네.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자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혜선 씨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넷 투표로 결정된 네티즌상 수상자는 구혜선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수상자는 최고의 한류 스타죠, 박유천 씨. 그리고 박민영 씨. 네, 축하드립니다. 박민영 씨.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박유찬 씨, 장근석 씨, 그리고 박민영 씨. 네, 네, 올라오시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얼떨떨하신가 봐요. 네. 예. 팬 여러분들의 너무 함성에 자신의 이름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짧게 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네. 네. 네.